반갑습니다. 예. 아, 노래 좋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예. 11월 마지막 날이네요. 다음 퀴즈 나중에 말할게요. 하, 2017년 11월 30일 목요일. 원래 오늘 쉬어야 되는 날이지만은 제가 땡겨 쉬었기 때문에 오늘 방송 켰습니다. 내일이면은 12월 1일이네요. 12월. 그러면 이제 2017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아, 근데 12월이 이렇게 벌써 올 줄은 몰랐어. 솔직히 안 왔으면 좋겠는데 벌써 와버렸네. 아직 난 12월에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덜덜스. 아.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허허. 용과 같이 극이 발매 전까지 딱 일주일. 17일에 이제 용과 같이고 21일에 아이돌 마스터. 아, 아직 난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아, 난 나이 먹는 거 안 무서워. 나는 빨리 30살 됐으면 좋겠어. 나는 나이 먹는 거 전혀 개의치 않아요. 난 내가 지금 40이어도 전혀 뭔 큰 상관 없어요. 나이는 별 상관이 없어요. 먹는 거는 아무리 느낌도 안 들고. 저는 왜냐면은 저는 정신 연령이 낮기 때문에 크게 뭐 나이 먹는다고 막 얼굴 주름진다고 막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단지 12월에는 아이돌 마스터를 할 마음의 준비가 하하. 한편으로는 빨리 보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허허. 그렇습니다. 솔직히 애니메이션도 그거야. 빨리 보고 싶은데 빨리 보면 안 될 것 같은. 그러니까 뭔가 있어. 여러분들이 이해 못할 뭔가가 있다. 그러지. 뭔가 있어. 하이큐도 아껴봤지. 하이큐도 되게 아껴봤어. 아, 근데 하이큐는 아껴본 거 맞아. 근데 딱 내가 다시 볼 때 3기가 때여서 그건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못 봤지. 지금은 한 달에 한 번도 못 보고 있지만. 그것이 맛있는 반찬 늦게 먹는 심리야. 뭔 개소리야. 그거랑 다르지. 또 그들이 온다. 건강검진은 지방 간에. 넌 안 그럴 것 같지, 대장. 뭔 소리야. 난 이미 고혈압, 허리디스크, 과체중, 게다가 뭐야 식도 그 뭐야 역류성 식도염 그거 있고 뭐 지방 간은 당연히 있고 막 니 나한테 비빌 레벨 아니야. 어? 그래서 어디서 어? 병 몇 개 있어?
겨우 한 세네 개 달고 깝치면 안 된다. 아! 직원 이 블루레이 꾸러미는 뭐죠? 유족 아 평소에 고인분께서 언젠간 꼭 봐야 한다면서 고이 보관하던 물건인데 제목이 아이돌 마스터. 허허. 어허. 어허. 아파운. 아 근데 진짜 다시 생각해도 타이밍이 참. 된다면 종합병원. 타이밍이 참 아쉽지 않냐 얘들아? 정말. 애니메이션 블루레이를 샀어. 40만원 주고 자막이 안 달린거지. 당연히 자막이 없는거고. 근데 이제 풀스에 틀렸으니까 자막이 없으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보류. 그리고 나서 바로 애니플렉스 다시 재계약해서 공짜로 볼 수 있어. 진짜 이게 무슨 서순이야. 응? 아니 이게 무슨 서순이야 정말. 아휴. 사자마자 바로 진짜 사자마자 바로. 게다가 그게 그 뭐야 특전 이런 게 껴있어갖고 플레이스테이션 3가 있으면은 그걸 할 수 있어. G4U라고 그라비에4U라고 그런 게 있는데 플레이스테이션도 없어. 허허. 업다운 펑키 업. 소장하는 건 의미가 있다고? 지금은 창고에 넣어놔서 뭐 안, 그때 이후로 안 꺼내봤어. 이건 뭐가 의미가 있어. 소장은 정말 눈에 보이는 곳에 소장을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야. 어디 구석지에 몰아서 딱 넣으면은 소장은 그런 의미가 없어. 그래서 빨리 돈 생기면은 장식장부터 사고 해야 돼. 돈 생기면 장식장 사고 어떻게 해놔야지. 싸이면서 대팔면 돈 될 것 같다고? 당연하지. 나는 늘 생각하고 있어. 싸인 사실? 싸인 서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좀 사가세요. 진짜 네임 이름 투 그냥 싸인만 하는 것은 얼마 받고 이제 추가적인 금액 붙는 거는 저희도 말했듯이 이름 땡땡 투 누구 이쁜 글씨체는 이제 정말 정성 들여서 손에 힘줘갖고 이쁜 글씨체 이제 3,000원 추가. 그냥 제가 원래대로 쓰는 글씨체 그거는 노멀하게 뭐 물론 그건 추가적으로 받고 그냥 코멘트도 이제 받죠. 한 줄 가격 두 줄 가격도 다릅니다. 크, 되죠. 이쁜 글씨체 가능한데 내 기준에서 이쁜 글씨체야. 여러분들한테 마음이 안 들 수도 있습니다. 뽀뽀는 얼마예요? 아, 그 사인지라 주둥아리 그거 뭐 립스틱 칠하고 삑 하는 거? 그건 60만원 줘야 되는데. 키스마크 가능? 야, 이 새끼들 그걸로 먼지까리를 하려고. 오야! 어? 이 새끼들 먼지까리 할 거야. 어? 아, 먼지까리 할 거냐고. 키스마크 그게. 어? 엘레야 족발 먹고 족발 버섯 먹어갖고 입에 기름칠한 거 딱 해야지. 역겹게 레야 역겹게 보족 세트 먹어갖고 주둥아래 이거 기름 잘 달려갖고 그게 팍 하고 레야 역겹게 해놔야지. 그것도 더 좋아? 이 새끼들 뭐야? 약간 똘똘군데? 약간 정신병인데? 그거는 진짜 무섭다 야. 너무 무섭다 야. 나도 약간 극과긴 한데 심각한데? 프로듀서님 저희들은 언제쯤 꺼내주실 건가요? 뭘 꺼내 뭘 꺼내 밖에 뭐 집 밖에 나가자고요? 아, 안 돼요 너무 많아서요. 지금 뭘 갇혀있어. 부엌에 잘 전시해놨구만. 또 아이언 있네. 뭐야? 아이언? 아이 자꾸 또 있어. 얘가 나 너무 좋아해 우주랑. 아, 나 진짜 짜증나네. 너 또 있나? 이따가 있나 갖고 밥 먹으러 갈 거라 하면 그럼 내가 또 있나 갖고 문을 열어주잖아. 그럼 또 여러분들이 열어주는 비용으로 도네이션을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이언이 갇혀요? 아이언 좋았어. 이따 같이 줄게. 좋아, 이렇게 돈 버는 거지.
이렇게 사기를 치는 거지. 역시 가족 사기란. 역시 가족 사기란 좋아. 소리를 지르며 집을 뛰쳐나갔어. 부디 무사해야 할 텐데. 뭔 소리야. 고양이는 오줌 같은 건 잘 아무데나 싸. 정말 쌀 것 없으면 그냥 바닥에 사는 거지. 애들 일단 주저 좀 깨끗을 떨어. 깨끗 떨어갖고. 그지? 아니요, 그지? 아니요? 언제부터 너가 내 가족이었냐? 넌내 집사일뿐이다. 기어오르지 말라냥. 옛날에 그랬는데, 옛날에는 아이언이 나보다 위인 위치였는데, 지금은 내가 위야. 자꾸 나한테만 오거든. 이게 얘들아, 이게 조련을 해버렸다 또. 아, 나 진짜 팬들 조련하듯이 해버렸나봐. 아, 어떡하냐 이건. 내가 섬기고 싶어도, 아, 나 진짜 어떡하냐. 뭐 밥을 주니까야 늘 나랑 같이 있고 싶어해. 정말 같이 있고 싶어 하고, 오면은 계속 방문 앞에서 기다리고, 자고 있으면은. 아, 이 녀석. 나 없으면 살 수 없는 몸이 돼버렸구만. 다들 그래? 다들 그래. 너거나 아이언이나 다들 그래? 정말 그래. 아이언은 정말 도두에서 누가 만지면 되게 별로, 그냥 뭐 만지던 말든 하는데, 얘는 미쳤어, 지금 나에게. 아이언보다 위에 계시면 그 작은 몸으로 무거워서 어떡해요?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개빡치네 갑자기 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구독하실? 야, 구독 3개월째 됐으니까 이제 3개월 더 있으면 6개월이네. 6개월 되면 내년 이제 3월 2일? 2월? 3월? 그쯤이네. 허허. 근데 되게 귀엽겠다. 지금 뭐 구독 마크가 지금 뭐 최대 2개밖에 안 되니까 뭐 있거나 없거나인데 다음은 엄청 쌓이니까 되게 기대된다. 여러분들 쌓으시오? 구독 너무 비싸요.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근데 니 처먹는 건 안 비싸요? 에? 아니 구독 한번 하시면 4.99달러 하면은 한 달 가는데 그 처먹는 거 당신이 아침에 처먹는 거 그 처먹는 거 잠깐 갔는데 에? 한 달 가는 게 좋습니까? 잠깐 가는 게 좋습니까? 에? 그럼 어디 개대주지에 어? 지 처먹는 걸 중요시해. 어? 나 처먹일 것을 생각해야지. 어? 씨 개빡치네 또. 아 구독 감사합니다. 이렇게 슬퍼서니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봤지? 곧 맞자. 좀 조용히 해주겠어. 우아한 티타임을 가질 수가 없잖아. 그리고 이 방은 왜 이렇게 더러운 거야? 오늘 등신대 먼지 털어드리고 깨끗이 치워드렸습니다만 아직도 성에 차지 않은 것이옵니까? 하긴 그럴 수 있사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큰 집을 했었어야 했는데 제가 진짜 더 큰 집 했으면은 하려면은 어디 전원주택 가야 되거든요? 시골 완전 핵시골. 여기도 시골인데 내가 산에 가야 돼요. 산에. 그거는 좀 레알 산소부 산에 가야 되거든요? 지금 저도 대출 받아갖고 여기 온 건데 대출 받아서 여기까지 온 건데 이제 여기도 산이야. 아 여기도 진짜 얘들아 말했잖아. 다 산이야 산. 뒤에 공등묘지 있고 산이고 논가밭 있고 똥냄새는 안 나. 축사는 안 키우더라. 축사는 근처에 없는 것 같아 다행히. 근데 뭔가 거름 냄새는 나. 거름 냄새 나고 뭐 시골이라 그런지 배달 같은 것도 대충 10시면 탔는데 정말 감사하게 한 곳은 새벽 좀 늦게까지 해. 정말 운 좋게. 그리고 변두리다 보니까 배달비 2,000원씩 받아.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겠지? 배달비 추가로 받아 2,000원. 후. 깡촌이야, 깡촌.
여기 어디에 하면은 여기 배달 되나요? 아니요 거기까진 안 가요. 분명히 저 분명히 어디든 갑니다 적혀있으면서 개같네 진짜. 브라발란 1개 구독 감사합니다. 레알 진짜 2,000원밖에 안 받니? 여기 3,4,000원 받는데 거기는 쓰레기 아니야? 배달비 3,4,000원 받는 곳은 뭔 어디 뭔 어디 뭔 다른 지역 시킨 거 아니야? 아예 다른 지역? 배달이 3,4,000원을 받는다고? 그거는 모르겠다. 너희 지역이 약간 좀 에바일 수도. 응? 어디 네가 어디 사는지 모르겠지만은 네가 사는 지역이 약간 우리 사는 지역보다 별로일지도. 이웃일지도. 이웃일지도래. 아니야! 3,4천원 받아먹는데 없어. 2,000원이야 여기는. 뭔 이웃이야 말도 안돼. 절대 그럴 리 없어. 어디 살아요? 일단 수도권인데 수도권인가요 이게? 이걸 수도권이라고 해야 되냐. 이게 수도권인가? 목숨 모덩이 목숨 턱 같아요. 아유 마트 사탕보다 더 달콤한 내 맘만 터뜨뜨뜬 따위는 말. 옛날에 그 소리 들었어요. 탑 같다고. 사촌 누나가 진수 목소리 탑 같다고 뭐 지하를 뚫고 간다고 막 그랬는데 좀 짜증났어. 누나 목소리는 아주 모기였어요. 아주 시골 모기 목소리였다고요. 아 칭찬인데 나도. 아 칭찬해 준 거죠 뭐. 네 뭐 칭찬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내가 좀 아니 뭐 그렇습니다. 예 칭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누나 목소리는 레알 시골 목이라니까요. 장난입니다. 예 장난이고 오늘 공지 오늘 공지 정답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아 프레이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액션을 제가 오늘 방송 공지를 알려드릴게요. 몇 개 봤는데 약간 뭐 노답들이 많더라고요. 딱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는 단골 가게. 여긴 늘 먹던 걸로 주세요. 또 8시 남아서 하지? 예. 여기는 단골 가게. 여기 늘 먹던 걸로 주세요. 또 8시 남아서 하지? 예? 그래 이걸 누가 못 맞춰. 난 진짜 여러분들 약간 지능 보고 살짝 아쉬웠습니다. 아 이건 누가 봐도 바로 튀어나올 건데 약간 여러분들 약간 좀 실망으로 좀 했었을까? 예 약간 좀 실망했습니다. 아니 이건 바로 나와야 되는데 뭔 이상한 둥신대가 왜 나오는 거지? 싶기도 하고 이건 바로 맞추는 거야 원래 기본적인 거라고. 한 몇몇이 약간 근접에서 그래서 근접에다가 힌트를 줬어. 그 힌트를 갖고 또 유추한 것 같아. 거의 다 왔다고 했거든. 그래 약간 좀 아쉬웠어. 이거를 금방 맞출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왜 못 맞췄겠지 하면서 그랬었지. 아데르님 퀴즈 맞추게 그러니까 카페 승인 중. 기다려 얼마 전에 1,000명 했어. 얼마 전에 1,000명 했다고. 바람의 나라 1,000명 말고 일단 쿨타임 있다. 그 아재르님이 좀 바쁘세요 요즘. 그냥 바쁘세요. 아시겠죠? 아 그냥 바쁘세요. 그 다음 뭔 똥 얘기로 계속해. 똥 얘기 똥 얘기 좀 그만해. 아재르님 좀 바쁘세요. 아니 아무튼 바쁘세요. 네 여러가지 때문에 좀 바쁘셔갖고 예 아무튼 바쁘시다니까요. 예 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배가 너무 부르다. 아 진짜 늘 후회해. 치킨 먹지 말걸. 치킨 먹으면 늘 처음에 한 몇 입 먹을 땐 그때만 맛있어. 먹다 먹고 나면은 아 또 이 맛이구나. 또 치킨 시켰는데 얘들아 역시 그 약간 메뉴판 있잖아 메뉴판. 근데 메뉴판 메인에 있는 거 말고 그냥 메뉴판 메인이 없고 그냥 처음 들어보는 이상한 메뉴 있잖아. 뭐 치킨인데 뭔가 이상해. 뭐 이상 거창한 이름에 이런 거.
역시 시키면 안 돼. 진짜. 진짜 레알 시키면 안 돼. 아. 왜 후라이드랑 양념치킨, 간장, 마늘, 이런 것만 잘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 진짜. 보니까 뭔 새우 뭐 있는 거야. 뭔 새우 어쩌고 치킨. 띠용? 신기한걸? 동네 치킨이야. 근데 요즘 이 주변에 되게 신기한 게 많아서 시켰거든? 한 입 먹고, 이게 처음 먹어보는 것은 제 머릿속에 평점 같은 걸 매겨요, 스스로. 먹어. 한 입 먹었어. 냄새는 별로였어. 냄새는 일단 평점 다섯 개 중에 한 개인데, 일단 맛을 보자 해서 씹었어. 소스가, 한 개인데, 근데 씹으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별을 좀 올려볼까? 한 개. 한 개. 별 다섯 개 중에 한 개야. 정말 정말 아까워서 돈이 진짜. 근데 요즘 아낀다고 하나 시켰거든. 하나? 씨발 먹을 수밖에 없잖아 너. 좀 별로였어. 그 닭보다 겉으로 나오는 새우가 있는데 새우가 더 맛있었어. 튀김도 되게 두껍고 소스가 그냥 새우 머시기 소스인데 너무 새콤하고 약간 맛도 안 어울리고 해갖고 튀김도 너무 두껍고 해갖고 새우만 좀 건져 먹다가 나중에 먹으려면 먹자 하고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17차로 계속 요즘 17차 계속 마시고 있어. 이게 칼로리도 0이고 몸이 가벼워지는 시간. 뭐야 남양이네? 오호 남양이연 네? 그러네. 아, 덜덜 쓴데? 덜덜 쓴데? 그 헛개로 갈아타죠? 예. 헛개로 갈아타죠. 헛개 컨디션, 헛개나무, 좀, 그러게 갈아타죠, 여러분들. 예. 헛개나무 물로. 어허, 이게 참, 몸이 가벼워진다고? 아, 맞다, 그리고, 아, 여러분, 저, 워터파크, 진짜, 여러분들, 제가 샤워기, 그, 누수 나왔잖아요. 샤워기 누수. 오늘, 아까, 진짜, 지금, 한 시간 전에 왔어요. 한 시간 전에. 샤워기, 대가리가 왔어. 그래서, 와갖고, 제가, 정말, 이제 해보자! 막 해보자 해갖고 이제 갔어. 근데 그 대가리 열라니까 손이 미끄러져서 안 되는 거. 그래서 지스타 때 팬이 뭐 이상한 뭐 위생장갑을 줬어. 천 원짜리 다이소에 파는 거. 그 끼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원 감사합니다. 꽃웃음 공듀님. 아이고 정말 참 닉네임이 참 글로벌하네. 고맙습니다. 스바라시아네요.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장갑 끼고 힘껏 주니까 이게 열리더라고. 대가리 열리더라고. 근데 살짝 돌리니까 약간 녹 같은 게 있더라고. 그래서 아, 녹 때문에 잘 안 열리는구나 해갖고 이게 세게 열었어. 열자마자 물폭탄 수압 피식 나오는 거야. 일단 당황했어. 이 정도로 세게 날 줄 몰랐다 수압이. 그래서 빨리 새거 해갖고 새거를 뜯어온 거를 대가리에 넣었어. 근데 수압 때문에 이게 힘든 거야, 내 손 힘으로. 수압 때문에. 너무 세갖고. 그래서 대가리 끼고 돌렸는데 안 돌아가. 수압 때문에 이게 제대로 안 껴진 건지 아니면은 안 맞는 건지 모르겠어. 근데 너무 당황해갖고, 문이 안 잠겨져, 임마. 그래갖고, 안 되겠다. 문을 잠글 수가 없다니까? 문을 잠글려면 아예 그걸 해야 돼. 아예 수가 밸브를 다 잠궈야 돼. 그러면은 보일러, 기타 등등 변기 이런 거 다 막아진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제 그냥 해봤어. 수압 얼마나 세겠어. 근데 너무 센 거야. 그래서 잠그는 거 없어. 그래서 해갖고 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느꼈지. 이 대가리가 아닌갑다 해갖고 이제 일단 임시방편으로 빨리 전에 있던 대가리 빨리 해갖고 돌리는데 안 돌아가네? 뭐야? 이게 아닌데? 전에 있던 대가리로 안 되는 거야.
어? 엘바서한테? 어? 어? 하고 계속 으윽 해갖고 어떻게 겨우겨우 끼었어. 그래서 지금 현자 타임 왔어. 옷 다 젖고 머리 다 젖고 팬티 젖고 그랬는데 현자 타임 왔어. 진짜 이거 대가리 끼우려고 내가 3일 기다렸어. 누수를 3일 기다렸어. 그냥 다음날 그냥 불렀으면 됐을 건데. 그거 할 때 보일러실에서 밸브를 잠그고 해야 하는데요. 왜 그러셨어요? 유유. 만만히 봤지.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수발 불렀으면 이렇게 개고생 안 하는데 현자 타임 왔어. 이거 너무 빡쳤어. 수발 진짜 내일 불러야지. 내일 불러야지. 아휴. 그 팬티 팔아주세요. 네 팬티 지금 야 네 팬티 빨리 벗어서 네 머리에 뒤집어 씌워. 어, 내가 더 변태 같네? 아니 내가 더 변태 같네? 그게 아니고 아무튼 변태 새끼가 네 거래! 변태 새끼들아. 아니 내 팬티를 어쩌려고 이 변태 새끼들아. 아 여러분들이 먼저 했잖아요. 그래 변태는 그렇게 변태 식별하게 할 수 있게 해봐. 그럼 보여줘봐. 아니야? 그런 취향 아니야. 뭔 개어소리세요. 그런 취향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예. 팬티 끼고 방송 본다고? 물론 팬티는 착용하고 방송 보세요. 뭐 안 보던가 말던가 상관없지만은 예. 어허. 모든 고향이 어디예요? 저희 고향이요? 스코티시 폴드요. 또 코리안 쇼트예요. 제 고향이요? 근데 고향이 도대체 나는 좀 달라 생각한 게 태어난 곳이 고향이야. 태어나서 자란 곳이 고향이야. 이 사전적 의미하고 이게 좀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의미하고 살짝 달라. 태어난 곳은 경기도고요. 제가 생각하는 고향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에요. 그것도 경기도예요. 근데 같은 곳이네. 근데 같은 곳이네. 경기도야 경기도. 태어난 곳은 경기도. 자란 곳도 경기도. 광주는 좀 나중에 갔죠. 에. 광주는 나중에 갔어요. 저 평택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사투리 잘 안 쓰는 거예요. 가끔 억양이라든가 사투리 같은 말은 나오는데 경기도예요. 경기도. 경기도 평택 서정동에서 태어났고 서정동은 모르겠어. 경기도 평택시에서 태어난 거 맞아. 그 외에는 잘 모르겠고 뭐 지산동 또 서정동 왔다 갔다 했었었어. 광주 살았어. 고향 말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고향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내가 태어난 거 자란 거 개빡치네 진짜.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5학년 넘어갈 5학년 될 때 이제 광주로 갔죠. 그랬죠 뭐. 예. 그래 쭉 살다가 이제 올라와 살고 있죠 다시 서울로. 전라도 캐팅 그랬잖아. 그땐 그랬지. 그땐 그랬었었지. 예. 말투가 광주라고야. 뭔 소리요? 안 그래. 근데 고향 말하면은 그냥 뭐 경기도나 뭐 하는데 뭐 경기도나 전라도나 뭐 둘 다 제가 자란 곳이니까 별 상관 없습니다. 예, 별 상관 없어요. 예. 방금 사투리 나왔다고야. 어디가? 어디가? 뭔 사투리를 써? 뭔 말이요? 이거 뭔 말이어도 사투리 아니여. 아니야. 아니야. 아 이게 사투리야? 왜 사투리야? 이게 사투리야? 왜 짜투리 사투리야? 왜 사투리야? 왜 사투리야? 서울말은 어떻게 하는데 여기서? 그문은요? 그거는 사투리요. 사투리야. 사투리 쓰는 사람들 특징. 자기 사투리 쓰는 줄 모름. 사투리 아니야. 금원우는 사투리야. 근데 다른 건 사투리